또 아이더 고어텍스네 이게 또. 비 오는 날에도 술집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. 아 이게 방수가 되니까. 갈 수 있는. 어, 그렇지. 봄에는 봄비가 내리니까. 그렇죠. 아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가 어디냐면요. 확실한 패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제가 노다웃한 TV에서 노다웃 TV. 예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를 왜 왔냐. 호감형 새내기가 될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한번 좋다.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것 같아요. 오늘도 특별히 아이더와 코듀라 이 두 회사의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가지고 한번 네.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약간 이런 스타일이 또 뭔가 평상시에 되게 자주 잘 입을 수도 있으면서 되게 또 가벼워 은근히. 제 건데요 이건? 그냥? 어 이거야 그거 네 거다.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. 약간 쿨해 보이면서도 어, 저 사람 뭔가 따뜻할 것 같다. 학기니까 또 가방이 중요하잖아요 또. 요새 호감형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매야 돼요. 아 가방을 보면은 이게 코듀라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그런지 일반 그냥 폴리에스테르보다 더 뭔가 내구성이 뛰어난 느낌이야. 약간 일반 가방은 약간 좀 일자로 떨어지는데 어, 여기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있네. 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엉덩이 부분에 딱 위에 올라온대. 편한 신발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네. 어. 나는 약간 이 제품이 뭔가 딱 블랙 올 블랙이어가지고 옷을 뭔가 타지 않고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. 저는 이거 되게 약간 깔끔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또 아이더 이 고어텍스네 이게 또. 비 오는 날에도 술집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. 아 이게 방수가 되니까. 갈 수 있는. 어, 그렇지. 봄에는 봄비가 내리니까. 그렇지. 아. 넌 대학교 때 어떤 약간 어떤 새내기였어? 어떤 학생이었어? 제가 F를 준다? 나는 상관없다. 어. 네, 약간 그런 말이었어요. 누나는요? 나는 술을 진짜 많이 먹었어. 대학 생활에 어떤 그 안 좋은 예로 이렇게 공강 시간에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한번 몸소 해봤거든. 그럼 우리가 뭔가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 있잖아. 그런 것들을 한번 입고 말을 걸고 싶은 새내기로 보이는지. 오케이. 누가 더 그런 새내기로 보이는지 투표랑 받아보자.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입은 어떤 스타일링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었지? 그냥 제가 예뻐서 입은... 그냥 손 가는 대로, 네. 마음 가는 대로 어. 이 색깔이 약간 솔리드 색상이어가지고 어떤 거랑도 또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게. 그래서 뭔가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거 선택을 했고 올 블랙으로 갈 건 갈 것이? 가방은 흰색인가? 왜? 포인트 근데 내가 가방을 메다가 알았는데 이런 어 맞아요 이거 폴드를 할 수 있는 전공책 같은 거는 무겁잖아 노트북이랑 요걸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거라서 맞아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을 걸고 싶은 새내기 스타일링 해봤는데 지금 이제 현장 투표를 한번 광일이의 스타일링이 말을 걸고 싶은 호감형 새내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1, 2, 3 오, 예, 네 표. 그럼 또 예, 저의 스타일링이 마음에 드신다 해주시면 예, 손을 한번 예, 1, 2, 3, 4, 5 예, 1, 2, 3, 4, 5 예, 5 한 표 차이로 누나 제가 말을 예, 좀 더 걸고 싶나 봐요. 네, 제가 이게 왜 여기 있냐면 새내기들끼리도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. 이런 게임을 통해서 젠가를 네, 약간 예 네. 우리 앞에 놓인 이 젠가는 질문이 적혀 있는 젠가. 답을 못하면요? 답을 못하면 이제 그 뺨을 한다. 한번 터치한 거는 그 물을 수 없는 거 아시죠? 네. 저는 당연히 그 ASMR이랑 먹방. 아, 아 네. 맞아 맞아. 네. 뭔가 일상은 제가 일상에서 뭐 재미난 일을 안 해서 두고로서는 크게 망할 것 같고. 네. 실제로 할 생각은 없어요? 실제로 할 생각은 전혀 없죠. 네. 그러면 이제 누나 하나 뽑아주시죠. 네, 제가 한번 뽑도록 할게요. 아 스무스에, 아 스무스에. 지금은 전혀 아닌 걸 알지만 이제 딱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쇼미 대기 할 때 이제 봤거든 2차 때 그때 누가 또 센 노란 머리였어. 약간 말이 없는 세상과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쉽게 말을 못 걸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. 저는 이게 쉬운데 쉽지 않다 이런 말이나 이런 제스처나 행동에서 뭔가 더 유쾌하고 뭔가 친근하다고 느껴지는데 눈빛이나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쉽지 않네. 제가 또 뽑아볼게요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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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말 말라고. 못 뽑으셨나요? 제가 보겠습니다. 래핑 이외의 취미.
제가 지은 말인데 꽃가투라고. 그게 뭐야? 고양이 카페 투. 네. 누나는 뭐 있어요? 뭐 나는 뭐 유튜브 보는 거지 뭐 사실. 뭐 유튜브, 보세요? 유튜브 뭐 무한도전 짱구 보고. 짱구? 제가 뽑아볼까요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오. 호주이 진짜 뭔가 신나는 것 같아 그게. 그게 나 정말 그냥 안 바뀐다 선언. 그게 뭔가 그 라인들이 되게 기억남는 라인들이 되게 많거든요. 저는 어패예요. 아 보면은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약간 묵직함이 그 느껴져요. 이러면은 어쩔 수 없다.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서. 제가 또 하나 뽑아보겠습니다. 예예. 거의 뭐 바로 나올 것 같은 대답인데. 예. 사실 저는 근데 51대 49예요. 어? 아 그래? 네, 둘 다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래도 고양이가 좀 더 좋지. 네. 나는 그 반대야. 나는 강아지가 51%. 고양이는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. 근데 이제 친구들도 고양이 막 키우고 이제 또 코코 오빠 고양이도 이제 봤잖아. 그리고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막 고양이의 매력 좀 꿈에. 알았다. 꿈에. 꿈에를 좀 알았다 내가. 오늘의 게임은? 여기서 좀 몰랐던 서로의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이래서 좀 친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. 네.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아이더랑 코듀라 회사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으로 스타일링 해봤는데 어땠나요? 느낌이 또 나네요. 약간 대학생 때 약간 그 설렘 막 그런 느낌. 누나는요? 나는 오늘 되게 재밌었고 또 간만에 또 광일이랑 또 이렇게 스타일링하면서 스타일 떨어가지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. 그러면 지금까지 아이더와 함께한 시스 조광일이었습니다. 노다오? 노다오.